이게 아이고 다섯 번째네. 여기서 끝나야 돼. 지금 월가에 삐끼 애들이 겁나게 설레발치고 다니고 있어. 정보 맞불이고 그거 물면 뒤져. 그 월가에 지금 기관 투자들 내말잘 들어. 그 삐끼 애들 말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지금 월가 큰손 애들이 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저기 그쪽 개똥에 있으면 그게 정보가 도네. 정보가 핑 총알처럼 핑 하고 지나가 한 번씩. 그쪽 개통에 있으면, 월가 쪽에 있으면 그런 정보들이 있어. 그럼 나중에 정보가 진짜 총알처럼 휑 하고 지나가. 그러면 휑 지나갈 때 그때 딱 잡아야 돼. 휑 지나가고 잡으려고 하면 이미 총알은 저기 날아가. 그게 정보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총알처럼 휑 하고 지나가. 그런 게한 번씩 돌아가. 그런 게한 번씩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그휑 지나갈 때 처음에는 저게 뭐야? 뭐 말도 안 돼. 근데 나중에 그거 대박이 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우, 씨발, 그때 살 걸, 그때 안 샀으면, 아, 씨발, 안 사가지고, 다음에 그런 좋은 기회면 바로 잡아야지. 그러면 진짜로 와. 피인 걸때딱 잡아가지고 몰빵을 해. 전재산 다 날래는 거야. 그게 대부분 월가 큰손 애들이 함정 판 거야. 함정이야. 예를 들면, 예전에 제 강의를 들었으면, 제 한진해운, 내가 이때까지 주식 투자한 것 중에서 앞으로 이런 기회는 두번 다시 안올 거라고 내가 강의한 게 있어. 내가 지금 한진해운 10만 주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한진해운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그 당시 한진해운 조양호 회장이 3% 지분을 갖고 있어. 약 3% 지분을 갖고 있어. 내가 조양호 회장보다도 더 지분을 많이 갖고 가질 수가 있었어. 내가 마음만 먹었. 그 당시에 지금은 이게 발행을 많이 해서 주권을 한 3억 몇천만, 3억 주가 넘는 걸 알고. 그 당시에는 약 1억 주밖에 안 됐어. 조양호 회장이 한3% 정도 갖고 있어요. 최대주주죠, 조양호 회장이. 3%밖에 안 돼. 근데 제가 어떻게 3% 이상을 내가 어떻게 돼요? 살수 있었던 저기 그 어떻게 해요? 그 기회가 어째 총알처럼 휙 지나갔어요. 그때 잡았으면 아직 모르죠. 이런 기회가 진짜로 와. 예전에 말했죠. 한진해운이 그 당시에 총 발행주가 1억 주인데 조양호 회장이 3%밖에 안 돼. 근데 제가 어떻게 조양호 회장보다도 내가 한진해운 더 저희 최대 주주가 될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내가 5% 내가 살 수도 있었어요. 그냥 한진해운 5% 대주주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어때? 총알처럼 휙 지나갔어. 예전에 저기 그 뭐냐 상장 폐기 직전에 12원까지 떨어졌어요. 한진해운 시총가가 12억이야. 한진해운 시총가가 상장 폐지될 때 최고 하가가 어디까지냐면 시총가가 12억까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한 주당 어때? 12원이야. 한 500만 주만 내가 갖고 있으면 약 5%를 내가 소유를 해. 그게 총알처럼 싹 지나갔어. 근데 나는 그냥 그걸 안 잡은 것뿐이야. 이런 기회가 한 번씩 와요. 근데 거기다 몰빵 잘못했다 뒤져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 잡길 잘했어. 그때 그거 잡았으면 아마 뒤졌을 거야. 왜 과욕을 부려서 뒤졌을 거야. 안 잡는 걸 잘했어 그 당시. 딱 10만 주에서 딱 욕심을 멈춘 걸 내가 봤을 때는 그 두고두고 저는 그 후회를 해.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어. 근데 내가 그 당시에 500만 주까지도 내가 어떻게 되냐면 500만 주까지 내가 확보가 가능했어. 12원 떨어졌을 때. 그럼 5%야. 내가 조양호 회장보다 더 많아. 한진해운이 거대한 회사야. 이게 장난 아니야, 그 회사가. 사람들 잘 모르는데. 자, 500만 곱하기 12원 해봐. 그냥 500만 곱하기 10 해봐. 5천만 원. 6천만 원.
아, 6천만, 그 당시에 6천만 원 없었냐? 있었어. 다른 자 주식이 있었는데, 그 주식 처분하면은, 그 당시에 주식에 들어간 게한 1억 몇천만 원치 있었던 것 같아요. 1억 몇천만 원치니까 다른 주식 처분하고, 그 당시 어떻게 해요? 샀으면 그 6천만 원 그냥 현금 해서 바로 살 수가 있었어. 6천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500만 주. 한진에는 5% 최대 주주가 될 수가 있어. 그 당시에 명동 큰손 귀신들이 겁나 꼬셨어. 이 양반들이 저기 500만 주 조양호 회장보다 더 그냥 한진해운 인수 그냥 가지라고. 나보고 한진해운 가지셔. 우리가 우리 자식 새끼들 저기 뒤에서 다 작업하고 있으니까 저기 어떻게 저기 다른 거 주식 팔고 한 저기 12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딱 500만 주만 저기 갖고 있으면 최대 주주라고. 그러면 한진해운 저기 당신 거라고 막 이제 그랬어 내가. 500만 주그 당시 어떻게 6천만 원밖에 안 됐어. 6천만 원이면 500만 주5%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나는 어때 욕심을 멈출 것 뿐이야. 근데 그때 그게 내가 잘했어. 거기서 욕심 피웠으면 뒤졌어 나 진짜. 지금 그때 욕심 피웠으면 이거 뒤졌어 나 진짜로. 그래서 10만 주 그대로 갖고 있어. 자, 제가 단돈 6천만 원에 한진해운 5% 지분을 갖다가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어떻게 이게 총알처럼 휙 지나가 진짜. 이게 한 번씩 와 그쪽 개똥이 있어. 일생 일대에 한두 번 와요 그게 진짜로. 근데 저는 그 한 번을 겪었어. 야 이게 이거구나. 생각을 해봐. 단돈 6천만 원에 어떻게 돼요?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어. 한진해운 500만 주. 500만 주 5%. 5%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한진 해운 어떻게 내가 회장이 되는 거야. 단돈 6천만 원에. 그 당시에 6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걸 안 잡은 거예요. 휙 지나갈 때 그 총알을 안 잡았던 거. 근데 지금 지나니까 안 잡은 게 다행이야. 또 이런 말은 그런데 그 당시에 만주에서 욕심이 멈췄어요. 그러면 욕심이 지났으면 내가 봐서 10만 주도 욕심이 지났어. 원래 내 천신들하고 약속할 때 한진해운 1만 주를 준다고 했어요. 천신들하고 약속해서 한진해운도 1만 주를 줄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냐? 나중에 당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당신 사람들한테 이게 만 주씩 다 나눠주라고. 원래 내 그때가 2017년도가 원래 자운성가 들어갈 때야.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거기에 있는 도반들한테 내가 만주씩 그걸 사게끔 내가 어떻게 되냐 설득을 했을 거야. 그럼 그 당시에 만주가 얼마냐? 자, 12원 곱하기 만주 해봐. 12만 원밖에 안 들어가. 맞나? 맞잖아. 그 당시 만주씩 이게 주기로 했어. 1만 주씩.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만주가 내가 산 금액이 78원이야. 78원 정도 되대. 78원이면 만주면 어때? 78만 원이야. 78만 원이면 한진해운 1만 주를 살 수 있었던 거야. 당시. 원래 그때가 그게 걸려서 그걸 하기로 했어. 그래서 장원 씨도 만주만 딱 사라고 해서 내 약속을 했어. 나도. 근데 내가 약속을 깬 거야. 원래 나도 만주만 사기로 했어. 그럼 만주 사느냐? 만주를 제가 166원에 천주. 아닌가? 아, 맞아. 만주를 그때 사냐. 제가 그 당시 166원에 1만주를 샀어요. 166원. 166만원에 1만주를 사는 상태야. 나중에 9만주는 73원에 산 거야. 원래 천신들하고 내가 약속했대 딱 만주만 사기로 했는 거야. 1인당 만주만 사. 그 이상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가 얘네들이 166원까지 떨어뜨린 거야. 166원에 1만 주 샀어. 자, 1만 주 곱하기 166원이면 166만 원이죠. 그 당시 166만 원에 산 거야. 1만 주. 그러다 나중에 또 떨어뜨려서 내가 이제 저기
천신들은 사지 말라는데 명동 콘서트 귀신들이 와가지고 저기 대두이님 대두이님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저기 우리가 저기 더 저기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지금 70원까지 떨어뜨렸다고 빨리 사라고 빨리 우리가 반값으로 떨어뜨렸다고 저기 그 당시에 160원 밑에 반값 70원 샀다 빨리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알게 해가지고 9만 주를 73만원에 그 당시에 산 거야 그 당시에 천신들하고 약속을 내가 한번 깼어 그 당시에 원래 만 주만 사기로 내가 약속을 했어 더 이상은 욕심을 피우지 말라고 천신이 딱 경고를 했어. 그리고 나중에 저기 제 제자들이나 제 사람이 오면 다 한 사람당 만 주씩 그걸 갖다 어떻게 사게끔 그거를 하게끔 했어. 그럼 그 당시 어떻게냐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이면 1만 줄 다 할 수가 있어. 지금 가치가 얼마냐요? 그 내가 나중에 매도 목표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제 매도 목표 가격 한 주가 100만 원이야. 제 매도 못 볼까 100만 원이 한지 지금 가치로 하면 내가 봤을 때 한 2, 3만 원 3만 원, 4만 3만 원 정도 가치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지금 한지네 3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 그러면 10만 원 겁나 부자 아 뭐 부자야 팔지도 못해 어디 가서 천신들이 팔지도 못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당시에 내가 좀 매일마다 천신들만 욕하고 근데 저도 약속을 깼어 천신들하고 왜 원래 만주만 취득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9만 주를 더 사버렸어 봐. 왜 저기 명동 큰손 귀신들이라서 꼬시는 거야 저기 대두인 저기 166원에서 우리가 반토막 냈다고 반토막 이상 냈다고 70원까지 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약속했거든 내가 그러면 반토막 나면 내가 더 사겠다고 명동 저기 해서 그러니까 진짜 가가지고 반토막 이상을 낸 거야 166원에서 반토막이 80원이야 근데 80원만 반토인데 얘들이 70원까지 반토막을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그래 약속을 지켜서 9만 주를 산 거야 그 당시 근데 천신하고 약속을 나도 깨버린 거야 그 당시 그래 천신계에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좀 이런 말 그런데 내 그 당시에 내 인트로메딕 주식을 갖다가 개 작사를 내버렸지 내가 이건 얘기는 안 했는데 인트로맥 주식을 걔 작사를 내버려 애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을 왜 내가 약속을 깼거든 한진이는 만주만 저기 보유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기 명동 큰손 귀신들이 와가지고 70원까지 떨어뜨리니까 이게 웬떡이야 하고 어떻게 9만 주를 더 사서 10만 주를 채워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월가에 큰손 애들이 와가지고 아유 저기 더 좀 사라고 하니까 아유 됐다고 나중에 내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저기 이거 저기 그 시, 저기 그 우리가 10원짜리 이하로 이렇게 주가를 떨어 한진의 주가를 10원짜리 이하로 우리가 떨어뜨릴 테니까 그럼 그땐 살 의향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유 그걸 어떻게 지금 이거 지금 아주 70원에 산 것도 이것도 기적인데 아유 저기 명동 큰손 어르신들 이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10원짜리 밑으로 떨어뜨려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내기하자고 그런 거야 명동 큰손 귀신들이 우리가 10원 밑으로 한 주당 10원 밑으로 떨어뜨리니까 10원 밑으로 떨어뜨리면 500 저기 어떻게 해야 돼 제 일대 주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저 내가 그랬어 그냥 그거 어떻게 떨어뜨려 10원 밑으로 상장 폐지를 했으면 했지 그걸 어떻게 떨어 그래 내가 그냥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아유 10만 주도 이건 과분하다고 이거 이것도 사양을 했어. 그럼 우리가 10원 밑으로 한 주당 10원 밑으로 떨어뜨리라는 게 저기 10원 이하로 떨어뜨리라는 게 그럼 살아요? 그러니까 그럼 살게요. 그러면 그때 10원 밑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500만 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조양호보다도 더 저기 최일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10원 곱하기 500만 주. 자, 10원 곱하기 500만 주 뭐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안 사요? 이게 마지막 상장 폐지될 때 12원까지 떨어뜨려요. 근데 12원까지 떨어뜨렸는데 이 상태에서 명동 큰손이 갑자기 오더만 상장 이제 이날 저기 거래가 이제 3시 반이 되면 이제 거래가 안 돼. 상장 폐지 때 다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얘네 이제 명동 큰손 들어가지고 태도인님 태도인님 그러는 거야. 아, 왜요 왜요 왜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 빨리 서둘러 빨리 서둘라고 왜니까? 지금 우리가 한진해운 저기 지금 10원대까지 떨어뜨렸다고 17원까지 떨어뜨렸다고 그 당시 17원에 걸려 있어. 17원 15원에 들어. 빨리 사라고 빨리 사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저 안 사요. 저 욕심이 여기서 지나치면 안 된다고. 아니 그 약속을 했지 않냐고. 약속했죠. 10원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 아니 그때 명동 큰성 어르신들 약속했죠. 10원 이하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 지금 15원 17원이잖아요. 그 저기 지금 안 떨어졌잖아요. 명동 큰성 어르신들 하니까 명동 큰성들이 그래야 그러면 알았다고도 막 같은 말 얘들이 어떻게 돼요? 막 같은 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트를 계속 봤어. 오씨발 막 15원, 7원 되더만, 13원, 2원, 12원, 11원 하더만, 10원, 10원까지는 안 떨어져. 12원까지 떨어졌더만, 이제 한 특유의 그 마지막 날 오후 한 2시인가? 1시, 2시쯤 되더만, 명동 큰성 귀신들이 오더만, 대도인님 어떻게 돼? 안 되겠다고! 오늘 장 끝나면 이제 내일 상장 빼지도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 12원까지 떨어뜨렸으니까, 빨리 사라고, 빨리 사라고. 그러니까. 그때 아우씨 이거 갈등 때리더라고. 그 당시에 천신계에서는 너 그거 사면 뒤진다고 막 천신들은 너 그거 사면 뒤진다 하고 나는 그 당시 아 씨발 이거 사봐라 나 욕심 같은 거 사고 싶어. 12원이면 10원이나 12원이나 거기서 목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 명동 큰 어르신 제가 이거 제가 욕심이 지나친 것 같다고 이거 사면 그냥 저는 그냥 10만주 이거 산 걸로 저는 감지덕지하다고 그렇게 하고, 막, 명동 커서, 어르신 귀신들이 내 옆에 둘러싸가지고, 저, 태도인님, 여기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저기, 2시밖에 안 남았다고, 빨리, 빨리 사라고. 빨리 사라고. 자, 그 당시에 제가 이거, 모바일 이걸 안 했어, 거래를. 그럼 어때? 전화로 하면 돼. 삼성 주권은. PB한테 전화로 걸으면 그게 다 거래가 돼. 전화로 해서 빨리,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아유, 어르신, 저 그냥, 10만 주면 충분하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장이 딱 끝나버린 거야. 그때 안 사길 잘했어. 그때 샀으면 나 진짜 죽었어. 원래 약속이 1만 주였어. 저도. 원래 천신들하고 약속을 해서 한진해요 딱 1만 주만 사기로 우리가 가격은 싸게 만들어 놓으니까 딱 1만 주만 사. 그 이상 욕심을 피우지 말라 그랬어. 천신들. 근데 나중에 명동 코스 귀신들 꼬시니까 어떻게 10만 주까지 사버릴 거야. 그냥. 왜냐면 이게 가다 보면 이쪽 계통에서 오래 있다 보면 이런 기회가 진짜 총알이 지나가듯이 휑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근데 그 총알이 대부분이 쥐약이야. 쥐약 잘못 건드면 뒤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도 그 한지령 그거 저기 100만주 500만주 살 수 있는 거 그거 나 안 사길 잘해서 그때 샀으면 나 뒤졌어. 그거. 야 10만주도 간지덕지. 아이씨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개 그지로 만드는 게 예전에 이것 내가 얘네들한테 내가 저기 따지기가 힘든 게 이것 때문에 그래. 나도 약속을 한번 어겼기 때문에 당신도 약속을 어기지 않냐고. 한진해운 1만 주만 취득하기로 했는데 왜 10만 주를 왜 처먹었다고 나를 갖다가 그 나도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이것들이 아이씨 하여튼 그래요. 뭐다 여기까지 왔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